한국 영화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그래도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는 사랑받게 마련입니다. 이 통일의 의미를 웃음으로 풀어낸 우리 영화 간큰 가족이 아마 이런 영화일 텐데요. 간큰 가족은 어떤 작품인지 김기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개월이요? 가난 말기야. 어느 날 가난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김노인. 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만.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그에게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습니다. 저 김노인 좋네. 추워 죽겠구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아내와 딸 때문에 김노인은 밤이면 밤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앞으로 미국 손님들이 많이 올 테니까니 그때까지 잘해봐라. 예. 한편 빚독촉에 시달리던 아들 그래. 명석은 네. 김노인이 시가 50억 원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가족 사기극을 벌입니다. 3개월 안에 50억 끊어줌세. 수십 년의 벽을 뛰어넘은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은 분단의 장벽. 비슷한 소재를 다룬 독일 영화 굿바이 레닌에서와 같이 간큰 가족에는 웃음의 이면에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아버지를 속이려던 사기극이 이산가족 상봉극으로 마무리될 때 관객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이유보다도 더 절실한 통일의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과 감동을 함께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잘 소화한 영화배우 신구. 흔들리지 않는 연기로 영화의 중심을 잡은 감우성의 연기가 돋보입니다. 오랜만에 가슴 찡한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그리고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알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권할 만한 영화입니다.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